안녕하십니까, 나 본사님. 아이고, 아니지, 이제 변호사님이시지? 오랜만입니다. 백경희님 오랜만이네요. 야, 진짜 세상 좁다. 그죠? 대한민국에서 전직 검사랑 경찰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총구석에서 만나나, 그래. 저 때문에 징계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면 다른 형사분께 말씀드리죠. 서로 피차 거북하니까. 아우, 아닙니다. 내가 무슨 아마추어도 아니고 수사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. 자, 이 방범 카메라에 찍힌 이 사람도 혹시 아시는 분들이십니까? 모르는 사람들입니다. 사무실만 엉망이고 사라진 것은 없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서해 가서 용의자들 신원 파악하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. 사라진 거 있습니다. 제 남편이 사라졌어요. 24시간이 넘었습니다. 어제 신원불상 사고 접수된 거 있나요? 성인들 가출은 저희들이 뭘 하기가. 수사할 상황 아닙니까? 혹시 이 건이랑 남편분 가출이랑 무슨 연관된 증거라도 있습니까? 멀쩡한 성인은 가출 처리되는 거 압니다. 근데 남편이 사라지자마자 밤사이 사무실 침입에, 이게 수사할 상황 아니면 뭡니까? 혹시 부부싸움 하셨어요? 아니요. 평소에 남편분 좀 이상한 점이라든가? 전혀요. 우울증이 있었다거나 자살 암시 같은 거? 아니요, 없습니다. 제 남편 주식 도박 전혀 안 하고, 사고, 전과 기록, 특이 병력, 자살 징후 없었습니다. 가출할 이유 없어요. 사고 가능성 알아봐 주세요. 네, 지점장님. 대출 상환이요? 면허증은 갖고 다녔으니까 주민등록증 여기 두고 다녔던 것 같은데. 혹시 차 대표 신분증 앞뒤로 복사해놓는 거 남는 거 없어요? 일단 차 대표 오면 물어. 어? 저희 부도 날지도 몰라요. 대표 변호사랍시고 이름만 올려놓고 난 대체 뭐라고 썼는지. 전에 큰 돈 물린 건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거든요. 해전경찰서 소속 이태승입니다. 차성재 씨 아내분 되시죠? 네, 그런데요? 차성재 씨 실종 신고하셨죠? 네, 찾았나요? 저희가 사고 현장에서 신분증을 찾았습니다. 와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아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려갈 테니까 밥은 뭐 알았어? 응.